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신 거죠? 오늘 이제 태국. 저희가 첫날이죠. 그죠? 오늘 첫날이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PCR 검사를 받고 또 이제 오늘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날이죠. 맞아요.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수빈이랑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팀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작업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콜라 마시면서 네. 사진 찍었던 거 우리 레츠 빅턴 마지막 화 사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쵸. 봐봐요. 귀엽죠? 되게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좀 약간 몇 개 좀 사진 좀 셀렉하고 있었어요 지금 몇 개. 비니도 형이랑 찍으러 나갔던 거 풀 거 아니에요? 맞아, 풀 거예요. 형 풀 때쯤에 아마 저도 풀려고 누제스북 나는 새 사진 계정이 있으니까. 아,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뭔가요? 에어컨이 켜져 있다니. 지금 에어컨 켜져 있는 게 제일 적응이 안 돼. 공항 나오자마자 형이었나? 오! 예, 뭐야? 오! 덥다고. 아,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인천은 추웠는데. 추웠는데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게 우리 또 걱정하시는 앨리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마디씩 해줘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일정들을 아예 저희가 진행을 못했었는데 그래도 2022년에는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뭐예요? 얼음이에요. 왜 얼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음 달라고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아래 각 각 방마다 얼음을 주셨어. 뭐 지금 안 먹어도 돼요? 그럼 저기 냉동고에 넣어놓을게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비니 브이로그가 이제 비행기 때부터 계속 옆에 있었잖아. 네. 어떻게 나올까? 뭐 이렇게 커버 막 찍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걸 어떻게 나오려나 한번 봐볼래요? 어, 아니 작업을 계속 하더라고. 지금까지 편집한 게 딱 하나거든요. 비행기에서 했던 거는 두 번째 작업인데 첫 번째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확실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맞구나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작업실에서 했던 거는 지금 얼추 좀 각이 나오던데. 네, 맞아요. 작업실에서 했었던 거는 인트로만 빼면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게 펜이 안 되나? 뭐야 이거? 이거 누르는 거야? 아, 이거야! 오! 아, 이게 그 핸드폰 그 뭔가 동영상 네. 같은 느낌이어서 진작에 평가해 주세요. 오, 되게 잘 만들었어. 아, 고생했네. 하나하나 만들더라. 7분이라서 넘겨가면서 강변이네. 강변에서 가는 걸 한번 찍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딱 그 건대입구역 지나가는 거. 맞아, 맞아. 말을 안 한다고요? 아,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솔직히 브이로그의 장점이기도 해. 나 아마 앞으로는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반실험이었어가지고. 반실험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찍어봤어.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저희 그거예요. 그 설날 콘텐츠 있죠? 그걸 떡국 만들어 먹어. 그거 찍고 아마 바로 간다. 아이고, 모자이크? 형이 방에서 엄청 들었어. 어, 맞아. 뭔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다. 어. 일단 4분까지는 봤는데 4분만으로도 재밌어. 어, 그래요? 어. 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이게 4분만으로도 재밌어. 어, 근데 이게 좋다. 어떤 거? 인트로가 일단 되게 센세이션했어. 아, 그래요? 어. 인트로가 진짜 재밌다. 아니, 나는 이런 취미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 이게 생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취미잖아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고 그렇긴 하지만 막상 하고 결과 보고 그러면은
뿌듯하고 약간 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세포정을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 아, 나도 뭐 어떻게 보면 어깨 넘어서 다 배우는 거니까. 진짜 우리는 다행인 게 이런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인연이 있으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네, 오늘 네 됐어요? 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 와서 첫날을 아무래도 이렇게 숙소 내에서 이렇게 또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수빈이랑 아까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영상 얘기하고 사진 얘기하고 저희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뭐 시간 나오면 영상 편집하고 저는 뭐 사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앨리스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무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또 앨리스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수빈이 갈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태국 방콕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마스크 2개 끼고 세준이 형이 막 귀 여기 너무 아프다고 진짜 찢어질 맞아. 것 같고 하면서도 계속 마스크 안 벗고 또 수시로 손 닦고 그러면서 진짜 조심히 잘 왔으니까 저희 안전하게 재밌게 잘 스케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짜자잔. 네. 태국에서의 두 번째 밤이 아니죠? 네. 첫 번째 밤을 보내고 지금 저희는 스케줄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은 나갈 건데 세준이 형이 저기서 짐 싸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이제 팬사인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의상 입을 때 뭐 느낀 거 없었어요? 이러고 한국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치만 태국은 아니라는 거. 많이 덥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거든요. 자, 엄청난 역광. 와, 야, 이 느낌을 눈부셔. 카메라로 담을 순 없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죠. 빛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멤버들 옷들 보면서 다 데님 아니면 좀 약간 캐주얼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오늘 딱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시원해 보여요. 제일 시원해 보이죠. 제가 또 그리고 이런 셔츠를 좋아해요. 무슨 셔츠라 그러죠? 이 좀 과하지 않은데 역시 화려한. 저는 포인트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바지는 또 무난하잖아요. 그냥 화이트로 그냥 좀 연청으로 이제 가야 되나 봅니다. 가야 되나 봐요. 그럼 저희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준식 씨.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마디 네. 해주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태국에 왔습니다. 야, 왜 너만 커피 먹어? 커피 앞에 그 있는데? 저기 또 있어? 응. 아니면 너가 늦게 해서 다 가져가셔. 너무 맛있다. 홍진호가 아니에요, 여기. 아, 아니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홍진호가 아니야! 홍진호가 아닙니다.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아, 아니요? 뭐야. 초점이 안 잡혀. 홍진호가 아니면은. 아. 코카코라. 주민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코카콜라. 예스. 예스. 오늘도 얼굴이 좀. 영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굴을 막 못 나거나 못생겨지거나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수영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웃더라. 오늘은 안 되는 날인 것 같아. 거울샷도 한번 찍어야지. 이러면 예쁜 그림이 안 나오네?
드라이버는 뭐 이미 끊어버렸어. 어, 지금 이제 수도까지는 1인당 몇 달이 받아. 내가 만약에 그걸 수익을 했잖아. 그럼 빨리 얘기를 해볼까? 이런 것 같아요. 아, 참. 안녕. 오늘은 일을 마치고 지금 이제 방으로 왔습니다. 잠깐만, 너무 어둡다. 퇴근한 나의 모습. 아, 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너무 재밌고 푹 쉬다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팬미팅인데 굉장히 너무 기대되는데 베개가 너무 부드러워요. 내 옆에 누워있으면 시점. 현재 시각으로 9시 1분입니다. 절째 날도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제 씻고 잠에 들려고 해요. 내일 일찍 공연도 가야 하니까. 아, 얼굴이 부은 거 봐. 일 끝난 모습이 제일 못생겼어요. 눈도 충혈되고. 쌍꺼풀아, 없어져라. 자리를 잡았니? 안녕. 아, 경찰이 나니. 아,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나 산 거 자랑하려고 그랬지. 저 최신식 문물 하나 샀습니다. 따라란. 제가 축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플렉스했습니다. 나를 위해 소소한 플렉스. 아무튼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잘자. 이 두 번째 날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찬입니다. 아, 이거 주문을 꺼야겠다.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여긴 없다. 지금은 태국 이제 26일 네, 11시 3분인데 이제 저는 태국에서 마지막 날인데 뭔가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온 태국이고 해외인데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스케줄 하러 온 건 맞지만 또 하나 여행이라서 되게 좀 뿌듯했어요. 저는 오히려 좀 하루 더 있다 가고 싶은? 뭔가 항상 일하러 왔다 보니까 로망들 있잖아요. 뭐 길거리를 그냥 걷는다든가 구경을 한다든가 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처음을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밤에 거리를 좀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확실히 조금 소소한 행복을 좀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탈이고 하나의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같은 방법이 그래서 너무 좋았었고, 아쉽지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음에 또 뭐 태국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좀 즐기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시간 빠릅니다. 뭔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쌩얼이라 순수 100% 쌩얼입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는 게 저희들 존재의 이유인데, 음악방송에서도 팬분들이 없고 이렇게 공연도 못하고 해외에도 못 오니까 뭔가 큰 아쉬움과, 아, 지금 이게 가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이제 팬미팅도 했었고, 국내에서 이제 뭐 팬사인회 대면 팬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해외를 오다 보니까 점점, 아,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거지, 그래 이게 가수지 라는 생각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저희가 무대를 서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팬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있어 주셔야 이 무대라는 걸 함께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정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여기에는. 이게 어떤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한국에서 단종된 것들이 여기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없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입맛이 조금 많이 살아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게 아쉽네요. 이제 곧 3월이 있거든요. 뭐 했다고 벌써 3월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했다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무사히 잘 보내고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또 태국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갑. 안녕.